현실을 위한 최고의 로망스! 홍생연부! 짝꿍 결정, 내 마음을 뺏어봐! 왜 뺏어야 돼? 홍식스는 원하는 친구에게 가시면 되고요. 트롯맨 친구들은 원하는 친구가 나오면 받아주면 됩니다. 첫 번째 짝꿍, 나태주 나옵니다. 부자 부자. 24시간 도는 남자. 마음에 드는 짝꿍이 지금 마음속에 있습니까? 일단은 있어요. 있는데 하나 이제 조금 우려되는 게 부분이 뭐냐면 네. 일단은 뭐 너무나 오래전부터 봐왔던 형님 동생들이고 그리고 오늘 이만큼은 네. 뭔가 짝꿍이 되려면요 이 시간만큼은 진짜 사랑하는 브로의 마음으로 브로맨스를 원하는구나. 진짜 뭔가 진짜 형을 사랑하고 동생을 사랑하고 그런 거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다가와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나도 아는데 나도 사실 그러고 싶지가 않은데 짝꿍 이 시간만큼은요 그러니까 이 형을 사랑하는 마음. 저는 진짜 저희는 다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는 동생들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고요, 이게. 아니, 잠시 후에 진짜 베스트 짝꿍 최고의 MVP에게 선물, 큰 선물 나가니까. 네. 선물을 위해서. 선물을 위해서. 이분을 위해서. 형, 선물 약하네. 그렇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지. 달라지죠. 끝으로 나에게 올 우리 짝꿍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그분이 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만약에 온다면 오늘 어떻게? 오늘 이번 회차 뽕숭아학당의 방송 분량의 80%를 거의 먹고 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짝꿍과 내가 미친 듯이 놀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뒤를 돌아주시죠. 이제 우리 탑6는 누굴 뽑아야 되지? 그 누굴 뽑아도 베스트는 아니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혜주 씨 뒤쪽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준비됐어요? 나 귀 막아야 될 것 같아. 너무 어렵다. 야! 벌써? 벌써? 야! 뭐야? 대박. 경쟁률이 너무 세다. 야, 이거 너무 경쟁률이 세네. 경쟁률이 너무 센데. 와. 원하는 분이 왔을 것 같아요? 일단 살짝 느낌이 왔거든요. 느낌 왔어요? 네. 잠시만요. 제 왼쪽 날개를 살짝 지금 건드렸어요. 건드렸어요? 네. 자, 하나 있었다면 이제 돌아보시면 됩니다. 준비됐어요? 네. 하나, 둘, 셋! 샤라라라따. 샤라라라따. 나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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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가 더 이상할 때 나태주! 이유에 대해서 물어봐도 돼요? 자, 먼저 이유 왜 나오셨습니까? 아까 방송 분량의 80%를 책임지신다고 그랬죠? 어허. 자, 저쪽에 달려있는 제 소개 멘트를 보십시오. 네. 재미도 분량도 1+1. 와. 최고 시청률 기록자도 저고요. 분량도 접니다. 역대급의 뭔가 시너지를 만들자. 그렇죠. 나태주 씨 80%와 제가 만나면 100%가 됩니다. 근데 태주 오늘 와서 봤지만 거품이 오케이. 되게 심한 거예요. 거품이 심하다. 네. 나온 이유. 저는 태주를 선택하는데 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나태주죠. 나태주는 나태주다. 그냥 나태주죠. 아니 있어야죠. 지금 뒤에서는 있어야 된다. 아니야. 나오고 나서 이런 얘기하는 나태주는 고유명사예요. 나태주. 사실 저랑 여기 계신 이제 여섯 분 중에 최근에 통화하신 분이 사실 장민호 씨예요. 자, 그다음 최근 언제 누구예요? 언제 통화했죠? 언제 통화했는데? 언제 통화하셨죠? 그제 했고요. 그다음 최근 누구예요? 그다음 최근 누구예요? 그다음 최근이 우리 희재. 그렇죠. 나연나. 그다음 우리 찬원이. 다들 자주 하네. 나은이요. 네. 아, 저 일단은 겸손과 배려의 아이콘이잖아요. 그렇지. 홈식스 멤버 중에서. 네. 그리고 저와 함께 사랑과 정렬이라는 팀을 또 같이 했었는데 저를 그걸 또 기억해줘. 괜찮아요. 어떡해. 들어. 제가 그 봉댄스를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갈 때 태주 형이 엉덩이를 받쳐주면서 올려주면서 짜릿했어요. 그때 싹 짜릿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잠깐만요. 김희재 씨. 이걸로 간다고? 사랑과 정렬. 김희재, 나태주, 이대원 신인성이었잖아. 야, 내가 너 밥을 얼마나 사줬는데. 제 눈에는 태주 형밖에 안 보였어. 저 둘한테 다 안 돼. 내가 너 해군이라서 내가 얼마나 안 되기만 해, 너. 안 되기만 해. 자, 일단은 진정해 주시고 임영웅 왜 나왔습니까? 기대돼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함께 있으면은 그냥 행복하고 No explain, be happy 나고. 약한데? 네. 함께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늘 함께였습니다. 저는 태주 씨가 제 마음속에 늘 있었거든요. 늘 있었고요. 네. 근데 저 뒤에 혼자 있기 좀 심심해서 나온 것도 있고 없지 않아 있지 않죠? 여기 다 나가니까 없지 않아 있지 않아요. 같이 없잖아 있지 않아. 야, 아니 근데 아니야. 너무, 마음은 진심이에요. 너무 함께하고 싶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네. 마음이 통했고. 자, 황윤성 씨 지금이라도 들어가셔도 됩니다. 야, 너 빨리 들어가. 너는 내가 봐도 딱 나한테 나올 사람이 아니야. 자, 윤성. 윤성 들어가세요. 아, 들어가세요. 어차피 안 뽑아줄 거야. 자, 영탁. 영탁. 뭐예요? 고백이에요? 바로 고백합니까? 신곡이 필요하면 연락해. 앨범 내시는 거. 신곡이 필요하면 연락해. 앨범 내시는 거. 나태현 씨. 잠깐만요. 나태현 씨 앨범 내셔야죠. 아, 내야죠. 자, 이제 나태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먼저 1차 탈락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탈락. 와, 탈락됐어. 태주가 가서 이마를 뒤로 제끼면서 아, 자존심. 너 나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두 명. 나가죠. 야, 근데 오히려 여자분들한테 탈락당하는 것보다 이게 낫지 않니? 아니요, 그래도 여성분한테 탈락하게 되고 싶네요. 확실하게 결정했습니다. 왜 이쪽에 있지? 자, 갑니다. 두 명 가겠습니다. 자, 꼭 감으세요. 너무 길면 감옥. 자. 진짜? 자, 결정했어요! 오케이! 너, 나가. 너, 나가. 자, 나가세요. 예. 나갑니다. 윤성이 나가셨구나. 자, 세 번 축하드립니다. 눈 뜨세요. 야, 앞쪽 오세요. 내가 먼저 갈 줄 알았어. 나도 갈 줄 알았는데. 아니, 난 둘이 남을 줄 알았어. 자, 이쪽으로 오세요. 앞쪽으로 오세요. 저거 내가. 이게 뭐라고 이렇게. 마음 상처를 받네요. 이제 세 명 남았고요. 결승전입니다. 나태주의 짝꿍을 선택하기 위한 결승전. 자, 마지막으로. 저 나태주 석자로. 삼행시 시원하게 임팩트 있게 한번 시원하게 해주세요. 이쯤 되면 그냥 들어가겠다. 영탁 먼저. 네. 영탁. 나는 태어날 때부터 당신 팬입니다. 주병선. 들어오세요. 아직 안 해요. 야, 윤성이. 야. 임영웅 갑니다. 임영웅. 자. 주진우. 일어나. 유병진. 나도. 태. 태권도. 주. 좋아해. 좋아해. 좋다. 야. 주병선과 주아해. 아, 많이 다르네요. 네. 많이 다릅니다. 아, 내가 먼저 할 거야. 자. 내가 먼저 할 거야. 김희재 갑니다. 김희재. 준비됐나요? 나. 나지막한 목소리로 불러보고 싶네요. 아, 벌써 어제. 태주형. 태주형. 주. 주아해. 주말에 뭐해? 실패. 걸렸다. 얼굴 빨리. 일로 와. 야, 일로 와. 됐어. 이게 와. 야, 이거 끌고 가는 게 재밌네. 사랑과 정렬은 나태주가 없어도 됐어요. 나태주가 없어도 됐어. 야, 나도 너 없어도 됐었어. 진정하고. 자, 이제 눈을 감고 오늘 하루 함께 할 짝꿍의 꽃을 받아주는 짝꿍이 됩니다. 네네. 준비됐죠? 네. 자, 둘, 셋. 자, 바로 그 주인공은 바로! 주인공! 바로! 영탁! 아이 뭐야! 죄송합니다! 영탁! 아이 뭐야! 죄송합니다! 뭐야! 내가 마음이 준비가 안 되는 거야! 뭐야! 야, 뭐야! 못 봤어! 하나 손으로 차고 하나 발로 찼어! 영탁! 아이 뭐야! 죄송합니다! 실패! 둘 다 날라갔어! 둘 다 날라갔어! 너 기다려! 너 실패! 너 안 돼! 야! 실패! 태주 씨 제일 마지막에!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자, 다음 남자를 소개합니다. 다음 남자, 박구윤. 마평. 일단은 탑6에게 하고 싶은 얘기 최후의 한마디.
그 다 인연이 다 있어요. 네. 다 태주처럼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없잖아 있지 않죠.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감이 공존하는 이 자리에 앉은 예 알겠습니다. 예. 나 오늘 박구윤과 함께 하고 싶다. 나 오늘 박구윤과 함께 짝꿍이 되고 싶다 하신 분들 너무 탐나. 출발. 너무 놀라지 마세요. 천천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 와, 와, 진짜 많이 와. 들어가세요. 뭐야 뭐야 아무도 안 나갔어? 왜? 왜? 그래? 아니 이번에 다 나가는 것 같길래 아, 아쉽다 경쟁률이 너무 셀 줄 알았어. 아니, 경쟁이 너무 세가지고 야 그래도 야 윤성인 나올 줄 알았는데 윤성인 눈 높다. 신인선 앞으로 그래, 인선 씨가 살을 빼고 나서 좀 더 좀 차분해지고 예의 있고 열심히 하고 예의 있고, 예. 다양한 장르 잘하고 골프도 잘 치고 내 친구고 그렇죠. 제가 이분과 함께 하게 된다면 라운딩 나갈 때 모시고 계속 가겠습니다. 모시고? 모시고? 아무리 그래도 친구를 그렇게 높이면 어떻게 해, 인선아? 친구면 형이잖아. 출발! 모시고면 형인 거잖아. 인선이 형이 동생도 높이나? 정말. 오. 야, 너 성공하겠다. 아, 너. 자, 옆으로 쓰셨습니다. 인선이 다 살았네. 다 살았어. 정말. 이러고 나가는데 나 안 고르면. 오케이 됐습니다. 3, 2, 1 됐습니다. 몇 명 나왔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 신선해 당신은 신선해 사람 신선해 언제 될래요 감동. 장민호 왜 나왔습니까? 일단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신인선이 고유 명사인데. 아, 저거 돌려막기 하시네. 아까 들은 얘기 같은데. 돌려봐봐요. 아까 잘못 들었나? 형, 근데 형 왜 나는 안 나온 거야? 자. 뒤끝 없기. 아니. 뒤끝 없기. 아니 칭찬 들으니까 뒤끝 없. 뒤끝 없기. 2,000원 왜 나왔습니까? 자, 저기를 보십시오. 신인선 씨와 제가 함께한다면 불량 100%가 될 수 있습니다. 들어봤는데 했어요. 했어요. 했잖아요. 네. 여러분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프로그램을 하나 써니까 나는 그냥 사기꾼 항상 사기꾼 도현이 사랑과 정열은 곧 신인선입니다. 신인선으로 인해서 사랑과 정열이 이루어졌고 지겨. 신인선이 그만하자 그만 듣고 싶다. 장난 아니다 진짜. 너도 장난 아니다. 저는 옛날부터 형의 무대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무대가 나올까? 저는 골프 배운 적 없습니다. 하지만 형을 위해서라면 골프까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말부터 다시 배워. 조용히 사기꾼아. 사기꾼 같아. 눈 감아주세요. 아 진짜 어렵네. 선생! 3, 2, 1 선택은? 제가 항상 네. 같은 출신이라고 말했지만 외면 했었던 우리 천원이! 골프 얘기하길래 당연히 민호 형 할 줄 알았더만 너는 골프채 잡기만 해! 낚였어 낚였어 하나 둘 셋! 차차! 천차꿍 탄생! 들어가 들어가! 다음 유지광 나와주시오. 제가 생각하는 분 한 분만 나와도 한 분만 네. 나와도 임영웅 네. 처음 나왔습니다. 네, 아까, 두 번째인데 아까 뒤에서 탈락이다가 지금 네. 아 그거는 그냥 처음 나왔어요. 네, 처음 나왔습니다. 네, 네 처음 나왔어. 네.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끌리는 대로 고유명사 유지광
아까 하지 않았나? 장미로 탈락. 황인선 탈락? 장미로 탈락. 저 감옥입니다. 오늘의 짝입니다. 하나, 둘, 셋. 찰칵 들어보세요. 돌아. 눈물이 글썽거려. 와! 아니 왜 좋아해? 일단 겸손과 배려의 아이콘이잖아요. 나한테 또 보잖아. 아,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오 과연? 오. 야. 왜? 아직 안 가져갔잖아. 또 나도 그대로. 아 뭐야? 둘 다야? 가슴 속에. 언니 한 사람 품고 있어. 다른 사람이 지금. 길게 서. 길게 왔어요. 길게 왔습니다. 길게. 길게 왔어요. 형이 3인분 합계. 3인분 합계. 미스터 티. 살자. 드디어 또 뭉쳤네, 미스터 티가. 일어나세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바꿔서. 우와! 대박! 아, 저희가요? 어, 대박. 그거 재밌겠다. 어, 재밌겠다, 재밌겠다. 잘 생각해. 아유, 여유가 철철 넘치신다, 이게. 고유명상, 고유명상. 동생들에게 한마디. 난 쟤네를 동생이라고 둔 적 없어. 쟤네. 출발해 주세요. 나쁜 남자 출발. 매력있다. 야, 나도 한 번 아니면 아닌 사람이야. 4. 천천히 나. 어, 닫혀, 닫혀. 3. 야, 잘 사셨네. 2. 닫혀, 닫혀. 어, 몇 명 나왔을 것 같습니까? 한 명만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2. 1. 세 명 다 나왔습니다. 아~ 아~ 야, 좋아한다. 곤란고수 좋아하는데 지금? 아, 죽겠다 죽겠어. 복수해서 복수해서 내 것까지 같이 복수해서. 너 진짜 왜 나왔니? 아 저는 가장 오래됐어. 가장 오래됐어. 아련하게, 얘 너무 아련하게 쳐다봐. 이게 어떻게, 얘 잠깐, 잠깐. 아니 진심이에요. 자, 진심이에요. 어? 진심. 저기 안 그러보고 떨어뜨리는 거 있어요? 하나만 표현 하나 해줘요. 행복사로 장민호 삼행시. 장. 장난하지 않을게요. 진짜 장난하지 말아 놓고. 다시 마지막. 아이고. 진짜 마지막. 자 시작. 장. 장난 아니고요. 네. 모든 걸 다 깔 수도 있어요. 민증도 깔 수 있고요. 호적도 깔 수 있어요. 아 왜냐면 나 진짜 나 너무 노력했어. 나 태주다. 꼴등부터 밀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밀고. 나머지 한 분 남은 분은 커플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짝꿍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첫 번째 보낼 분 밀어주세요. 아 그러니까 태주도 이런 그 힘든 마음을 좀 알아야 되나? 부인이는 아 끝까지 남께서 방송 분량을 더 챙겨줘야 되나? 넌 계속 심심하게 저기 그래. 가 있어. 아, 이래요. 실패됐습니다. 2번. 자, 이제 나태주 바꾼. 자, 갑니다. 선행! 너 나가. 태주야, 가자. 태주! 사진. 찰칵! 아이, 잘했다. 재밌다. 김희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재. 자, 오늘 김희재도 여기까지 왔는데. 네. 아. 이거 무슨 의미가 있나요? 최다. 무슨 의미가 있냐? 오로지 이제까지 김희재만 생각했다. 김희재를 만나기 위해 여기까지 온 거다. 자, 똑바로. 자. 대박. 희재 곧 몇 명 왔을 것 같습니까? 구윤이 형만 안 왔으면 좋겠어요. 구윤이 형만 안 왔으면 좋겠어요. 갑시다. 돌아보세요. 검은 게 보이니? 검은 게 보여? 검은수름한 걸 발견했어요. 검은수름해요. 뭐가 살짝 약간 검은수름해요. 있는 것 같은데. 기분 탓입니다. 기분 탓이냐? 예, 돌아보세요. 박구윤이 있습니다. 예, 돌아보세요. 박구윤이 있습니다. 근데 둘이 왜 잘 어울리죠? 아 느낌 아니 서로 지금 난 둘이 됐으면 좋겠어. 난 둘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려. 자 대원이 왜 나왔습니까? 저는 제 마음 속에 그분이 정말 안 나오네요. 저는 영탁이 형과 하고.